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이제 8강전 마지막 경기가 펼쳐집니다. 어느새 8강전 마지막 경기까지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4강전이 다음 주에 펼쳐집니다. 생방송으로 펼쳐지는 한빛소프트의 온게임넷 스타리그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 변함없이 8시에 경기가 시작이 되는데 3전 2선승제로 4강전은 치러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에 두 명의 결승 진출자가 결정이 됩니다. 아마 오늘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인터넷 안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 진출자가 될 것이냐 이 후보 다툼이 우리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주 치열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미리 예상해 보기 뭐 이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은. 예. 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4강 진출자가 네 명이 가려졌습니다. 장진남, 임요환, 그리고 기현 패트리, 박용옥 네 명의 선수. 프로토스가 둘, 테란이 하나, 그리고 저그가 하나. 정말 이번 시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저그의 몰락. 그러네요. 네. 테란의 선전. 네. 그리고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프로토스. 아무래도 글쎄요. 뭐 저희 생각은 아닙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생각들을 하시기에 결승 진출 1순위는 임요환 선수와 기현 패트리 선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의 눈으로. 저는 그나마 그 위안이 좀 되는 것이 이 전 우승 후보를 박용욱 선수를 꼽았었는데 박용욱 선수가 참 4강에 들어왔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네요. 어떻습니까? 근데 뭐 이런 거는 있습니다. 선수들한테 쭉 물어봐도 그렇고 매니저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고 만약에 임요환 선수를 지금 꺾을 수 있는 선수가 지금 이 남아 있는 그때까지 8강이었으니까 8강 선수들 중에서 누가 있다면 그거는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는 기욤 패트리보다는 박용욱일 것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박용욱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흥미진진하네요. 예, 저로서는. 네. 자,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4강전, 준결승전이죠. 이 준결승전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 자, 3전 2선승제에서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라가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자, 앞서서 한 명의 그 우승후보, 우승 예상후보 임요환 선수의 경기를 보셨고요. 또 한 명의 우승후보의 모습을 이제 보시게 되겠습니다. 기현 패트리 선수와 이훈재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겠습니다. 두 선수 소개를 좀 해드리죠. 네, 기현 패트리 선수, 뭐 다크 템플러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예, 지난주에 그 박용욱 선수를 잡았었죠. 홀오브 바랄라에서요. 이훈재 네, 선수. 이훈재 선수, 16강에서 전승으로 올라왔었는데 참 안타깝게 됐네요. 오늘 경기도 그 프로토스 상대로 메카닉을 얼마 정도 연습을 했느냐가 좀 관건이겠습니다. 네. 자, 이훈재 선수가 16강에서 그야말로 전승을 거두면서 바람몰이 성공을 했었는데 이 글쎄요.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서 그런가요? 8강전에 썩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이훈재 선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이훈재 선수 오늘 적으로 경기에 나선다 그래요. 예. 적으로 경기를 한다고 하던가요? 네. 자, 이훈재 선수, 글쎄요. 이 테란의 강력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이 메카닉 테란 쪽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그랬었죠. 네. 그래서, 예, 프로토스 상대할 때는 종종 적으로 경기를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예요. 네. 네. 그런데 이제 8강 들어서 이 전적이 좋지 않았던 요인 중에 하나가, 16강에서 너무 테란의 새로운 희망, 테란의 새로운 희망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자신이 적으로 경기를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테란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그것이 좀 작용을 하겠죠. 네, 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훈재 선수와 기현 패트리 선수 경기를 칠 맵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맵은 네오 정글 스토리입니다. 네오 정글 스토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토스 75%, 테란 50%, 저그 40%의 승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묘하게도 특히나 이제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테란 상대로는 몰라도 저그 상대로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중론이었고 또 예선 때 보여줬던 통계였었거든요. 그런데 본선에서 딱 뚜껑 열어보니까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도 네오블레이즈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기현 패트리 선수가 말이죠. 이번 경기에 승리를 거둔다면은 이번 시즌의 첫 경기 장진환 선수에게 패배하고 또
계속 연승이죠? 예, 그렇죠. 네. 자, 과연 이 기언 패트리 선수와 이제는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임요환 선수는 전승으로 올라왔는데 기언 패트리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윤재 선수와 기언 패트리 선수의 8강전 마지막 경기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비 소프트웨어 게임 스타리그 8강전 마지막 경기 변함없이 그야말로 입체 여지 없이 많은 그 팬들이 이곳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아, 기원 패트리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지난주 연 2주 동안 어머니가 직접 캐나다에서 와서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응원을 해줬는데 어머니가 고향으로 캐나다로 가셨다 그래요. 네. 다시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기원 패트리 선수. 자, 이윤재 선수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 4강 탈락의 그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평소에 싱글싱글하던 그런 표정이 아니고 조금 굳어있네요. 그러네요. 네. 자, 마지막 경기. 그러나 지금까지 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윤재 선수는 이 마지막 경기에서 좀 강한 인상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어 패트리 선수와 이윤재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기어 패트리 선수의 진영입니다. 기어 패트리 선수 그르르르 원래 그냥 그르르르 알려져 있었는데 한 게임을 소속되면서 앞에 한 게임이라는 인식을 주셨는데요. 이훈재 선수의 모습입니다. 이훈재 선수의 진영 예. 5시 쪽이죠. 예, 5시 정도. 네, 5시 반 정도네요. 예. 네. 이훈재 선수가 이 강도경, 김동수 뭐 이런 선수들이 속해 있던 SM길드 우스 소속으로 소속팀을 바꿨죠. 네. 그러면서 아이디를 바꿨는데 전통적으로 이 가림토 김동 선수를 제외하고 SM 출신 선수들이 전부 그 연예인 이름 뒤에 486 이렇게 붙이는 게 유행이에요. 강도경 선수가 HOT 486 그리고 SES 486도 있었죠. 그렇죠. 예, 김상훈 선수죠. 네. 그런데 지금 저 이훈재 선수가 아이디를 GOD 486으로 바꿨더군요. 자, 양 선수의 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원 패트리 선수가 약 그 2시 쪽이죠. 예, 그 1시 쪽.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윤재 선수의 진영이 5시 쪽입니다. 그 기원 패트리 선수가 글쎄요. 테란으로 프로토스로 테란을 상대로 했을 때 진 적이 없거든요. 예, 그 이 온게임 내에서 말이죠. 네, 기온 패트리 선수의 전략 질럿으로 정찰하고 상대방이 러커로 나오면 수비를 한 후에 다크 템플러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하이 템플러 등 조합을 유닛을 조합해서 승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늘 그렇듯이 기온 패트리 선수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전략들을 네, 그만큼 뭐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윤재 선수의 전략은 저글링 러쉬해서 상대방이 원 게이트면 러커로 가고 2게이트면 뮤탈로 승부하겠다. 이윤재 선수도 뭐 예, 그냥 좀 예. 당연한 얘기를 그러네요. 예. 예. 사실 원래 이 맵에서의 저그가 좀 힘을 발휘하려면은 그 본진 2 해처리 이후 그 앞마당의 세 번째 해처리 그 이후에 상대를 틀어막는 것이 보통인데 뮤탈리스크를 사용한다는 것은 좀 의외네요. 뭐 상대가 2게이트다라고 했을 때는 뮤탈리스크도 해봄직하다라고 이제 이윤재 선수가 판단하는 거겠죠. 이제 뭐 앞마당에 게스가 있는 멀티가 없을 때 프로토스 유저들이 뮤탈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좀 소홀히 한 경향이 있긴 있거든요. 기온 패트리 선수가 이 맵에서 프로토스로 저그 당시 이제 박효민 선수였을 거예요 아마. 박찬문 선수였던가요? 아마 박효민 선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선수의 저그에게 프로토스로 쉽게 무너질 때에도 뜻하지 않은 뮤탈리스크에게 허무하게 이렇게 패배한 적이 또 있거든요. 네, 기원 선수 그때 그 리버로 갔었죠. 예, 그랬죠. 기원 패트리 선수와 이윤재 선수의 대결. 이윤재 선수의 드론. 이윤재 선수의 드론 하니까 좀 생소하긴 하네요. 이윤재 선수의 드론이 정찰을 했습니다. 그 아까 전에 이제 드리다 만 말씀인데 기원 선수가 프로토스로 대테란전이 워낙에 세고 예, 바로 이 맵에서도 두 번이나 테란을 상대로 해서 이겼죠. 예, 최근에 뭐 한웅렬 선수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김대기 선수한테도 한번 이기고 그거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윤재 선수가 메카닉 테란이 약간 미숙하기 때문에 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저그를 선택한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랜덤 유저로 유명한 그 신성철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를 예선에서 상대를 했을 때 두 번 중에 한 번을 저그로 해서 신성철 선수의 프로토스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다. 이윤재 네. 선수가. 예. 이윤재 선수의 표정입니다. 이 기욤 패트리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윤재 선수가 오늘 적으로 경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욤 패트리 선수는 상당히 고맙게 느껴지기도 할 거예요. 네. 왜냐면 4강전에서 적그 유저인 장진남 선수하고 경기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아주 훌륭한 그러니까, 연습 경기가 될 수가 있겠죠. 예, 좋은 연습 경기가 되는 거죠. 네. 아, 러커촉을 택하네요. 히드라리스크 대회를 올리고 있는 이윤재 선수. 자, 기욤 패트리 선수도 세븐에틱스 코어를 짓고 예, 막상 경기를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좀 불안하다 싶은 건가요? 만약 그 프로토스의 입장에서는 상대가 뭐 뮤탈이면 뮤탈, 러커면 러커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나가면 편하거든요. 아, 들키면 안 좋은데요, 이윤재 선수. 그래서 정찰 가는 프로브를 상당히 신경 써서 막죠. 네. 예. 그러나 이 기욤 선수가 그 테란 상대로 이제 그렇게 센데 저그 상대로는 또 약하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토스로 저그를 기욤 선수가 이 온게임 넷 리그 쭉 참가하면서 20번이나 싸워봤거든요. 프로토스를 네. 가지고 저그에게. 근데 그 중에 14번을 이겼어요. 그러면은 70% 아닙니까? 프로토스로 저그에게 70%의 승률을 올린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사실. 네. 자, 이윤재 선수의 저그링이 역시 경기 전에 전략을 얘기했듯이 기욤 패트리 선수의 진영도가 달립니다. 히드라리스크 나왔네요. 예, 저글링 발업이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대신에 상당히 많은 수를 확보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러시가 이루어지는 거겠네요. 저글링. 예. 저글링 숫자 많은데요. 그러나 네. 질러스 막다 일단 뒤로 후퇴. 아, 지금 둘러치는 거죠, 저글링으로. 기욤 패트리 선수 뒤로 후퇴. 자, 프로브까지 동원해서 프로브를 앞쪽으로 많이 빼고. 오, 기욤 패트리 선수가 그래도 막아낼 것 같은데요. 네. 네, 프로브들이 예, 공격력도 별로고 뭐 연사력도 별로고 그러긴 하지만 예, 그 프로브에 막혀서 저글링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 이제 공짜 공격을 많이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 막네요. 어쨌든 저 저글링으로 뭐 끝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후에 오는 어커를 통해서 뭔가 그 결판을 내겠다. 이윤재 선수는 이런 생각 같네요. 아, 그러나 이윤재 선수가 약간은 아쉬운 게요. 물론 이윤재 선수가 적으로 예, 프로토스 상대로에서는 상당히 잘하긴 잘하지만 진짜 원래 저그 유저였었다면은 금방 같은 경우 좀 저글링을 두 패로 갈라서 자 러커 예. 나왔습니다. 이윤재 선수의 러커가 이동을 합니다. 아, 지금 포토캐논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 강민경 선수, 기욤 패트리 선수와 같은 팀 소속이에요. 예, 그렇죠. 이제는 같은 팀 소속이 되었죠. 네, 기욤 패트리 선수가 사실 그동안에 한국에 와서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면서 좀 외롭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 기욤 패트리 선수 닥터프로 만들어냈습니다. 저 자리에서 버로우를 하고 마네요. 아, 그냥 들어갔으면은 아, 왜 돌리죠? 아, 그 포통 캐논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봤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러커들이 예, 한 발 한 발 전진을 하는 거는 그 레인지 유닛을 갖고 있는 테란의 상대로 한 거죠. 기욤 패트리 선수 지금 포통 캐논도 없을 뿐더러 옵저버토리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예, 템플러로 맞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도 포톤 캐논을 짓기는 짓겠죠. 아, 중앙 멀티. 예, 이윤재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버로우를 풀었을 때 다크 템플러들이 슝슝 하고 이제 공격을 하는 소리가 나니까 그 점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네요. 근데 이윤재 선수 자신이 그 홍진호 선수에게 당했던 방법을 지금 쓰네요. 예, 홍진호 선수가 중앙 멀티를 장악을 했었죠. 네. 아, 그러나 그때보다는 약간 그 멀티 타이밍이 늦고요. 자,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전진. 기욤 패트리 선수. 자신의 예. 입구 근처에서는 그 러커를 상대해주면서 다크템플러 상대편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뭐 이윤재 선수가 다크템플러가 잠깐만. 야, 이거 발견 못했나요? 예, 그냥 간 것 같은데. 예, 예. 그것도 그렇고 이윤재 선수가 설마 알겠죠. 예, 이제 적으로 기욤 선수를 상대로 할 때는 예, 다크 템플러에 대한 대비가 필수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생각을 하고 있을 테고 예, 그리고 자신의 그 이 러커들이 버로우를 풀면 공격을 쓱쓱하던 다크 템플러가 갑자기 안 보인다. 예, 그럼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라고 눈치를 챘겠죠.
자, 러커를 한지 앞쪽으로 전진해 있던 러커를 모두 잡았습니다. 자, 입구 쪽 러커가 지금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훈재 선수 진영 예. 쪽으로 다크템플러가 들어간 것 같죠? 아, 예. 그 이 다크템플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예, 크립이 이제 뻗어나와 있구나 싶. 아, 이게 지금은 이윤재 선수의 본진영으로 들어가 봤던 거였군요. 미리 다 대비를 해놨네요, 성컷 콜로니하고요. 야, 이거 귀염 선수가 아무리 그 저그 상대로 강한 프로토스고, 예, 아무리 날고 긴다는 프로토스라고 하지만 저 중앙 지역 멀티에서 두 개의 개스를 채취하는 예, 이 멀티가 무난히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은 천하의 기움이라도 안 되죠. 근데 그 기욤 배틀 선수의 이번 시즌 경기를 쭉 지켜보면 말이죠. 저그를 상대로 했을 때 장진환 선수에게 일단 첫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요. 점점 더 뒤로 갈수록 아슬아슬하게 승리를 거두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예. 그 점. 일단은 닥템플러 게릴라전 같은 것도 처음에 한두 번은 예기치 못했다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기업 패트리 선수를 상대하는 저그 위주로 누구나 다 닥템플러의 후방 공격에 신경을 쓴단 말이죠. 예, 이훈재 선수는 마린 컨트롤보다 그 러커드 사이언리스턴 맞으면 좀 빼주고 예,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예, 지금 스컬지가 날라와서 이제 서 있었던 거는 뭐 셔틀보다는 옵저버가 있으면 잡아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모양인데 금방 저 지역까지 날아가 있을 건 없었죠. 근처에 오버로드가 없었지 않습니까?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기업 패트리 선수입니다. 자, 기업 패트리 선수는 방금 전에 그 병력을 빼서 앞쪽으로 전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훈재 선수의 멀티 아 지금 발견 예. 못했나요? 맞죠. 예. 이제 크립을 보죠. 자, 그러나 기온 패트리 선수 자 집결시킵니다. 중앙 멀티 지역을 공격해 들어갈 듯합니다. 이훈재 선수 뮤탈리스크도 뽑아내네요. 아, 성큰 콜리 두 개로는 좀 막기가 힘들 텐데요. 자, 가나요? 갑니다. 질럿 앞세우고 뒤쪽에 하이타클럽 기업 패트리 선수 공격을 해드랍니다. 이윤재 선수의 멀티 중앙 멀티 자 질럽 사이언스톰으로 뷰탈리스크를 누르고요. 예, 주저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예 앞으로 합체를 해버리죠. 네. 자, 성큰 코너리 앞쪽 성큰 코너리가 하나 깨졌습니다. 자, 공격당하고 있는 질럿을 뒤로 빼주고요. 뷰탈리스크가 합체하고 있는 아콘을 공격해서 깨뜨립니다. 예, 여기서 기욤 선수가 이 정도밖에 성과를 못 거뒀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윤재 선수가 주도권을 잡을 공산이 크거든요. 네, 하이템플러로 그 드론 사냥도 많이 못했죠. 예, 이제 게스가 세 군데예요. 지금 이윤재 선수 말이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의 러커와 뮤탈리스크를 동시에 운영할 정도의 자원이 됩니다. 아, 뮤탈리스크가 공중을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 예, 지금 가스 한기로서 만약에 그 이훈재 선수가 저 뮤탈리스크를 최대한 아껴서 나중에 그 가디언으로 가도 이 기욤 패트리 선수 막기 힘들죠. 네. 자, 뮤탈리스크 지금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짓고 있던 안마나 멀티 취소를 했어요. 글쎄요. 기욤 패트리 선수 지난주 어머니가 보고 있는 앞에서 승리를 거둘 때 어머니가 승리의 여신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서 그러나요? 기욤 선수 이렇게 되면은 뭐 예전처럼 다크템플러 드랍이 또 통할 리도 없고 그렇죠. 예, 아까 한기 들어가 봤더니 뭐 대비가 되어 있구나 하는 걸 기욤 선수 봤잖아요. 이러면은 뭐 언덕 하이템플러 드랍으로 본진 드론들에게 좀 타격을 준다든지 뭔가의 해법을 지금 찾아야 할 때거든요. 이렇게 우왕좌왕하다가는 프로토스가 그냥 수비만 죽어라고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적에게 밀리는 그러한 시나리오의 전형적인 형태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됩니다. 네, 기욤 패트리 선수 상대편이 예기치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략이 먹힐 때 기욤 패트리 선수의 어떤 그 뛰어난 마술과도 같은 그런 경기 운영이 빛을 발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대비되어 있다면 아주 평범한 예. 선수를 전략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거는 이훈재 선수 그 캐논을 그냥 갖게 파도 되거든요. 넥서스 강제 교파네요. 넥서스를 공격합니다. 이훈재 선수 넥서스를 공격합니다. 넥서스 위험한데요. 넥서스 깨집니다. 넥서스 깨뜨리는 이훈재 선수. 저 기업 패트리 선수는 넥서스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큰 효과를 봤죠. 지금 이 기업 패트리 선수의 멀티가 너무 늦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나 굳이 절해줄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게요. 뮤탈리스크가 한 부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포통 캐논들 4개 있는 거 하나하나 차례차례 각개 국파해주면 금방 파괴하거든요. 지금은
괜히 뮤탈리스크를 조금 예, 낭비한 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고요. 아, 기업 패턴 선수 본진을 노립니다. 그러나 아, 뮤탈리스크 숫자가 예. 너무 많은데요. 아쿠란이 힘들죠. 아쿠란 하나와 그 뒤에 드라군 질러 지상에서 공격을 해 들어갔는데 아쿠 깨졌습니다. 아, 이거 어렵죠. 야, 이훈재 선수가 예, 기욤 선수 한번 낚나요? 다시 한번 질러 하이템플러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선수가 미네랄은 좀 있었던 모양이죠. 자, 사이언스톱 그래서 막아서 피하는 이훈재 선수. 자, 집중적으로 하이템플러를 노립니다. 하이템플러, 아, 예. 하이템플러 파괴됐습니다. 템플러가 스톰을 쓸 만화가 한번 분량밖에 없었던 거였죠. 네, 자, 질러. 그러나 이 기어 패트리 선수의 질러 뚝심 대단하네요. 예.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그렇게 많은 뮤탈리스크가 수비를 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 차례차례 드론들을 공격합니다. 예, 어쨌건 넥서스들이 완성될 때까지의 시간 정도는 기어 선수가 벌어준 것 같아요. 이거 뭔가요? 마치 경기 초반에 하드코어 질럿 러시 하듯이 기어 패트리 선수 계속해서 질럿을 만들어내는 대로 이훈재 선수의 본진 쪽을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본진에서 자원을 계속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아하. 저 템플러는 또 어디에 숨어있다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나가지고 지금 스톱을 쓴 거죠? 기어패트 선수 알 수 없는 경기 운영입니다. 아, 그래도 지금 뮤탈리스크가 많아서 네. 이곳 중앙 멀티를 저지하지 못한 것이 기욤 패트리 선수 입장에서 지금 아프죠? 예, 그리고 저 중앙 멀티가 저 정도까지 돌아가면 멀티 두 군데 한 정도가 돼요, 지금. 아, 기욤 패트리 선수는 아마도 아, 아사이 아, 예, 헛발 헛손질 했죠, 스톱. 힘든데요. 기욤 패트리 선수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욤 패트리 선수 고개를 갸웃해보는 모습. 자, 안마당 멀티 깨질 듯한데요. 자, 프로그램 모두 파괴됐습니다. 안마당 멀티 공격을 하고 있는 이훈재 선수 어렵습니다. 지금 본진의 자원도 거의 뭐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일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본진보다는 저곳을 지켰어야 되는 게 이제 기욤 패트리 선수인데 이제는 뭐 언덕 지역에 멀티를 하자니 상대방이 뮤탈리스크로 제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기욤 선수 진퇴 양단이에요. 지금 오도가도 못하죠. 네. 항상 힘든 게임을 펼쳐오면서도 어떤 그 필살기가 있었는데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어떤 필살기도 안 통하겠어요. 글쎄요. 기욤 패트리 선수가 4강에서 어차피 저그를 상대하는데 저그를 상대로 최선을 다한 경기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건가요? 뭐 꼭 그럴 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 기욤 선수가 이런 거는 약간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윤재 선수가 이제 원래 저그 유저는 아니고 테란 유저인데 테란으로 자신이 없으니까 저그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저그를 메인 종족으로 사용을 하는 선수들에 비해서는 저그가 좀 떨어지겠거니 뭐 이런 정도 생각은 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자, 기욤 패트리 선수 참 오늘 상당히 그 배고프게 경기를 하는군요. 네. 기욤 패트리 선수. 자, 이제는 안마당 멀티가 깨졌고요. 본진의 넥서스 한 개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이제 기욤 선수가 어떻게든 러시를 나가려면은 아콘 둘에 템플러 둘 정도는 사실 최소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가스 확보가 지금 본진 하나뿐이기 때문에 안 되죠. 다시 한번 지금 다크 템플러를 보내보는데 기욤 패트리 선수 예, 이훈재 선수 이제 뭐 마지막으로 그 가디안 준비를 하는 것 같죠. 네. 자, 예, 하이브로 가고 하이브 있네요. 업그레이드. 뮤탈리스크. 오늘 이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훈재 선수 뮤탈리스크를 아주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질럿과 예, 하이템플러 마지막 러시네요. 아, 유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사이오닉 스톰. 자, 이훈재 선수 그렇죠. 이 하이템플러의 사이오닉 스톰에 그야말로 몰살만 당하지 않는다면 경기를 잡는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기욤 선수는 이번에 한번 러시해보고 안되면은 지지를 치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러시 가는 건가 했더니 또 빼네요. 글쎄요, 최대한 자원을 쥐어짜내서 최종 러시 어차피 하는 김에 최대한 강력하게 한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인가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방금 질럿들이 공짜 공격을 너무 많이 당했죠. 트러블랑 같이 가겠는데요. 자원 떨어졌습니다. 본진의 미네랄이 떨어졌습니다. 자, 프로브와 함께 프로브, 질럿, 아콘, 하이템플러 조합의 러시입니다. 예, 좀
상당히 비장한 러시인데 네. 네, 좀 코믹한 예, 그런 기분이 드는 거 왜일까요? 프로브는 꼭 민병대 같은 느낌이네요. 자, 하이브 업그레이드 끝났고요. 아직 그레이터 스파이어로는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안마당 쪽에 그 프로브로 넥서스를 늘립니다. 멀티를 시도하는 기업 패트리. 이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아,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 예, 저 넥서스가 완성되길 기다려서 뮤탈리스크로 그냥 강제 어택해서 넥서스만 파괴시키면 경기 끝이죠. 네. 아, 뮤탈리스크 숫자 워낙 많습니다, 지금. 두 부대 정도 되죠? 아, 짓고 있는 넥서스를 공격합니다. 자, 질럿 앞쪽으로 나오고. 예, 뭐,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집니다, 기업 선수. 사이오닉 스톰. 다시 한번 사이오닉 스톰. 기업 배틀리 선수 저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가 지금 걸림돌이기 때문에 하이템프로 좀 절묘하게 사용해서 동시에 많은 수의 뮤탈리스크를 잡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저그 유저가 마음 먹고 뮤탈리스크를 컨트롤해주면은 그렇죠. 예, 못 잡죠. 질러서 날려가서 중앙 멀티를 공격합니다만 네. 뮤탈리스크 많은 수가 모여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아콘. 어렵습니다. GG. 네, 기업 패트리 선수 GG를 선언합니다. 자, 8강 마지막 경기에서 또 한 번의 패배를 기록하는 기업 패트리 선수.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허탈한 승리를 따내는 이윤재 선수입니다. 아, 이기고도 참 표정 아쉽네요, 이윤재 선수. 네. 자. 글쎄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윤재 선수가 지난번 혹은 지지난번 경기에서 승리 한 번만 따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물밀듯이 밀려오겠죠. 네. 기온 패트리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생산력의 바탕을 둔 힘싸움보다는 전략가 쪽에 가깝네요. 네. 네. 글쎄요, 근데 한 가지 조금 그 걱정이 되는 것은 기온 패트리 선수가 4강 준결승 상대가 장진남 정의유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저그를 상대로 하는 기업 패트리 선수 해법이 조금은 거의 다 노출된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장진남 선수가 보여주는 어떤 플레이들, 보여준 플레이들 진짜 강력한 저그거든요. 장진남 네. 선수가. 그리고 기욤 선수에게 이겨본 경력도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충만해 있을 테고요. 기욤 선수 결승 진출이 꼭 밝다고만은 예,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빛 소프트웨어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전까지 모두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4강과 결승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 4강전 대진표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4강 대진입니다. 아, 다음 주, 그러니까 4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8시부터 임요환 선수와 박용욱 선수, 기현 패트리 선수와 장진남 선수의 준결승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3전 2선승제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면 이제 두 명의 결승 진출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결승에 올라서 5월 5일 어린이날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대망의 한빛 소프트웨어 온게임 네스타리그 결승전 경기를 갖게 될지. 아, 벌써부터 흥분이 나는데요? 그러네요. 자, 한빛 소프트웨어 온게임 네스타리그는요. 온게임넷과 스포츠조선 그리고 한국프로게임협회에서 공동주최를 하고요. 주식회사 게임맥스에서 주관을 합니다. 한빛소프트와 KBK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토요일 밤 10시, 일요일 오후 2시, 월요일 오후 3시에 세 번 재방송됩니다. 그리고 방청을 원하시는 분, 이 생생한 경기를 직접 지켜보기로 원하시는 분은 서울 삼성동 아셉타워 지하의 메가웹스테이션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준결승전까지만 아셉 메가웹스테이션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결승전 경기는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펼쳐집니다. 자, 이제 8강전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4강전을 준비하는 많은 선수들, 과연 어떤 전략과 전술로 4강에 나서게 될지 다음 주 이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러가고요. 4강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은 이제 온게임 네스타리그에 출전하는 16명이 딱 결정이 되면 주관사인 게임맥스에서 그 선수들의 사이즈를 재가지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유니폼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선수당 유니폼이 한 번씩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어떤 유니폼과 선수 이미지가 딱딱같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 특히 이제 작년 그 왕중왕전 때 공중구 선수와 김동수 선수가 입었던 그 저그와 프로토스의 어떤 대별되는 의상들을 입어가지고 그게 많이 이제 인상적인데 예전에 이제 99 코리아 오픈 때를 이제 보니까 많은 격세지감이 느껴져요. 그때
이제 프로 구단이 이제 그때 존재했었고 프로 게이머 존재했었는데 프로 구단들이 유니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더라도 어떤 팀은 잠바, 어떤 팀은 티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지금도 이제 좀 마찬가지지만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복장으로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화 한 며칠 전에 부인한테 의상 제작을 했어요. 근데 뭐 비용적인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도 그래가지고 네버를 제작해가지고 16명이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입었는데 처음에는 이 선수들이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그렇잖아, 자기 평상복이 아니니까 어색해하고 잘 안 입겠다라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그 의상이 어떤 자기의 얼굴이 너무 잘 어울리고 멋있게 나오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서로 좋은 옷을 입으려고 깨끗하고 뭐 안 찢어지고 뭐 이런 옷을 입으려고 그리고 어떤 선수는 뭐 그걸 입고 경기 끝나고서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그 선수 찾느라고 차차 애를 먹기도 했었고 그리고 하나로 통신대 같은 경우도 의상을 이제 네 번을 제작해서 그러니까 그 전 대회와는 틀린 의상을 제작해가지고 이제 입었었는데 그 의상은 좀 뭐랄까 좀 더 이제 세련됐어. 제가 이제 외주 제작을 제 친구의 와이프가 디자이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의상 제작을 맡겨가지고 좀 더 이제 그 전 대회보다 좀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그 대회의 의상이 유니폼이 잘 나왔어. 잘 나왔고 선수들의 이미지를 훨씬 더 강화시켜줬고 근데 그거를 보고서 그 이제 우리 그 대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니폼이 되게 이제 멋있게 느껴졌나봐요. 그리고 그 지금도 좀 약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또 선수 유니폼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 대회만의 좀 특징이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뭐 그 대회 도중에 그 초등학생이 전화 와가지고 뭐 학예회 하는데 그 의상을 꼭 입고 싶다 그래가지고 빌려간 적도 있고 그럼 홈쇼핑 채널에서는 컴퓨터 그 저기 광고 하는데 그 호스트가 그 복장을 좀 입고 싶다 그래서 빌려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하여튼간 많이 빌려줬던 기억이 나요. 많이 빌려줬던 기억이 나고 그만큼 저희 프로가 그리고 그 의상이 그 선수들이 많이 이제 사랑을 이제 받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차차차 이제 변해가는 것 같고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의상뿐만이 아니라 유니폼뿐만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저희가 더 이제 개선하고 더 보완하고 완성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웃기는 스타리그를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한번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만나.